케플러. 색깔은 아니, 저도 케플러. 저도모주랑은 다른 케플러. 짱! 처음이지 않나요, 이런 컨셉은? 맞아요. 완전 맞아요. 처음. 네. 내가 아닌 것 같아. 맞아. 또 빵댕스. 빵댕스, 빵댕스. 아, 처음에 인트를 볼 때. 빵댕스, 빵댕스. 그 마지막 브릿지. 아, 맞아. 저희가 이번 전체적으로 조금 힙을 포인트로 한 동작들이 되게 많은데 첫 번째는 이렇게 인트로에 터는 것. 그다음에 사비 부분에 이렇게 빡빡 하는 거, 그다음에 마사비. 막사비는 이렇게 막 들리고 막 이러면서 다양한 매력을 더한 이번 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하루 벌써 와 너무 맞아 잘해 멋있어. 찰떡 연습할 때도 카루 파츠만 나오면 다들 소리 지르고 벌써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 파이브 섹시한 느낌으로 돌아온 이 케플러 슈팅스타랑은 다른 매력이 듬뿍 담긴 팝업 더쇼 플레이. 해외 각국에도 공연하러 많이 다니는데 정말 한 명의 캐플리안이 있으면 여기는 우리 무대다 부시자 하고 하는 마음으로 하고 오는 것 같아요. 모두? 모두에게? 아 모두에게? 맞아요. 저희가 지금 콘서트 준비도 하고 활동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스케줄이 많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다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게 너무 기특하고 맞아요. 칭찬해. 뽀뽀. 잘했어요. 앞으로 나쁘지 말자. 잠시만요. 기가 잘 안 들려요. 괜찮죠? 응원. 칼퇴를 위해 응원. 칼퇴 응원. 칼퇴? 빨퇴. 빨퇴근 좋아하니까. 아, 빨퇴근? 케플러 이렇게 완벽한 무대 했으니까 케플리안도 많이 응원해 주었으니까 이제 해피! 즐겁게 퇴근합시다! 새로운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한 활동이었습니다. 함께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엄청 정말 세심하게 잘 챙겨주신 우리 더쇼 덕분에 무대가 정말 꽉차게 너무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고마워요. 역시 더쇼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Catch your eye, catch your mind.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케플러였습니다. 안녕. 우주의 노릇 위험의 신호탄에 더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입니다. 반가워요. 네, 제가 이렇게 스트로베리 러쉬로 더쇼에 이렇게 오늘 왔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무대하고 또 뛰어다니는 그런 에너지 발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김계린 스트로베리 아가 포인트 한 거예요. 엄청 귀엽죠? 운전할 때 그리고 샤워할 때, 그리고 자기 전, 일어나서, 운동할 때, 네? 운동할 때 했죠? 걸을 때, 런닝할 때, 꼭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주 듣는 것 같아요. 그냥 사실 24시 내내. 가봅시다! 출동!
바꾸려고 연구를 했고 되게 템포도 빠르고 리드미컬한 그런 사운드가 엄청 잘 들어가가지고 생동감 있게 전달드리려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표정을 잘하거든요. X자 이렇게 그래서 이거입니다. 제 마스코트예요. 사실 좀 춥기도 하고 막 비도 오고 그랬는데 그 호주의 분위기가 되게 자연스럽고 풍경으로 되게 잘 담긴 것 같아서 그 스트로베리 러쉬 에너지랑 너무 찰떡으로 잘 어울려지는 것 같아서 그게 재밌었어요. 긍정적인 마음과 힘찬 에너지? 솔직히 루시드 드림, 데이 드림어, 초콜릿, 허니비 다 좋아하는데 저는 허니비 고르겠습니다. 왜냐면 허니비가 좀 몽글몽글하면서 퓨어하고 그런 산뜻한 웰컴콜 같은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꽃띠들 이번 여름 엄청 덥고 습한데 그런 더위를 제가 에너지로 스트로베리 러쉬 에너지로 싹 날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꽃띠들 오늘 더쇼 산호 보러 와주고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6시 기다려줄 우리 꽃띠들도 스트로베리 러쉬 듣고 올해 여름 잘 보낼 수 있게 제가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스트로베리 러쉬 아무 때나 자기 전에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 고마워요. 다시 짱. 비하인드 더 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은비입니다. 내일 기억에 남는 포인트 안무는 이렇게 옆으로 봐가지고요. 어깨 웨이브 두 번 하고 허리 웨이브 두 번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독성 있는 훅 안무 중 포인트 안무고요. 이 부분을 많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약간 흐트러진 이 웨이브 다운 머리와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코 위에 큐빅을 붙였거든요. 나비 스티커랑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저의 최애 장면은 일단 제가 운전하는 씬이 있는데 운전하는 부분이 굉장히 멋있게 나와가지고 그 부분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워킹을 할 때 엄청 쌓인 의자가 한 번에 다 무너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하인드를 살짝 알려드리자면 이제 한 다섯 분이 줄을 다 한 번에 끌어당겨가지고 의자가 다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더쇼 시청자분들이 아닐까 싶네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숨쉬기 운동입니다. 여름이어서 그런가 목이 굉장히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물 대신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주도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음악 방송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잘 챙겨 드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